안녕하세요. MJ 뮤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초보 다육파파의 여름 분갈이입니다. 오늘 새 아이를 준비하였고요. 브레이브 철아, 그리고 샌디고, 그리고 상악, 요 새 아이를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사를 중립 마사를 충분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. 혼합, 일반 혼합토에 소립 마사를 7대 3 비율로 섞어서 물 빠짐이 쉽게 또 마름이 쉽게 그렇게 혼합토를 좀 제가 준비해 봤어요. 얘는 상악이에요. 이 아이는 달궈지면은 얼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약간 비좁게 작게 한번 심어 볼게요.
이 아이는 브레이브 철아입니다. 앞뒤가 참 애매하죠, 이런 아이는. 이쪽 부분이 조금 덜 있는 것 같고. 네,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도구를 이용해서 복토를 저 끝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
와인은 샌디고입니다. 방금 나온 소리는 주식시장이 끝났다는 안내 멘트였어요. 예, 오늘 이렇게 샌디고랑 상악 그리고 브레이브 철화 이렇게 세 아이를 심어봤고요. 15분 정도 걸렸네요.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나가실 때 예,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 아이 상악이고요. 이 아이는 샌디고입니다. 수영이 정말 이쁘죠. 브레이브 철아입니다. 예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